추천성황통 시간입니다. 하나금융투자의 김보섭 FA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하나금융투자 김보섭 FA입니다. 네. 자, 중국의 이 폐기물 처리와 관련된 내용들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두 번째 시간인데요. 오늘은 어떤 내용들 좀 다뤄볼까요? 네, 지금 중국의 폐기물 산업 두 번째 시간이죠. 지난 시간에는 늘어나고 있는 이 중국의 폐기물 현황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좀더 세부적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전에 먼저 알아두셔야 될 것은 중국은 급속한 산업화와 도시화를 거치면서 엄청난 압축 성장을 했습니다. 그만큼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나라입니다. 그런데 이런 급속한 발전은 동시에 많은 양의 쓰레기와 이 폐기물의 증가를 수반했습니다. 그래서 관련 그래프를 보시면 네, 중국의 공업 폐기물 양이 네, 점점 늘어나고 있는 모습 보실 수가 있습니다. 2015년도에는 그 양이 4천만 톤을 넘어가는 수준에 달았습니다. 그런데 중국 정부도 이런 쓰레기의 증가율을 제대로 예측하지는 못했습니다. 현재 세계 공장이라고 불리는 만큼 중국은 세계에서 가장 많은 쓰레기를 배출하고 있는 국가입니다. 자, 그리고 저희가 지금 주목하고 있는 이 선전이라는 도시는 중국 내에서도 네, 그 변화 속도가 가장 빠른 곳입니다. 중국 환경부는 애초에 이 선전의 쓰레기 양을 네, 2020년도에는 533만 톤이 될 것이다 라고 예측을 했었습니다. 자, 그런데 조사에 따르면 2014년도에 이미 551만 톤으로 그 예측치를 가뿐하게 뛰어넘었습니다. 그래서 이로 인한 큰 심각한 사건이 하나 있었는데요.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것이 바로 그 사건입니다. 2015년도 12월에 선전에서는 산사태가 일어났습니다. 자, 그 원인은 이 불법으로 매립된 쓰레기들이 비에 무너져 내리면서 산도 같이 무너져 내린 겁니다. 그 결과 33채 건물이 무너졌고요. 100명에 가까운 사람들이 실종되는 큰 사건이었습니다. 자, 그제서야 선전 지방 정부는 이 처리장을 세 곳을 더 추가적으로 늘리겠다는 결정을 했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문제는 선전이 아니더라도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문제랍니다. 근데 이제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다시피 이 폐기물 문제는 피부로 직접 와닿지 않기 때문에 이 증가 속도가 조금, 성장 속도가 조금 더딥니다. 시설도 많이 부족한 상태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걸 반대로 얘기하면 오히려 성장 잠재력은 크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이런 점 때문에 저희가 여러 환경 분야 중에서도 가장 먼저 다루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네. 그럼 실질적으로 지금 중국의 환경 산업 같은 경우는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네. 지금 중국의 환경 산업의 투자 포인트는 크게 세 가지로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보시는 것처럼, 네, 첫 번째는 정부 정책입니다. 네, 이 환경 산업 많은 산업들과 확연하게 구별되는 점이, 네, 다른 산업들은, 네, 이 정부의 규제에 발목을 잡히지만 환경 산업은 이 정부의 규제를 통해서 성장을 한다는 겁니다. 즉, 법이 엄격하면 엄격해질수록 오히려 이 산업은 더 성장을 한다는 거죠. 2015년도에 중국은 새로운 환경보호법을 발표를 했습니다. 물론 이 법은 원래 있었지만 그 전보다 훨씬 강화시켜서 개정을 했습니다. 역사상 가장 엄격한 수준으로 강화를 했다고 했는데요. 시행한 지 6개월 만에 9,300개 공장이 문을 닫았고요. 총 2억 3,600만 위안의 그럼 벌금이 부과됐습니다. 그리고 관련 공직자도 57명이 징계를 받을 정도로 굉장히 강력해진 수준입니다. 이 밖에도 고형 폐기물 오염 방지법이라는 법을 개정하기도 했고요. 또 폐수와 폐기물에 이 세금을 부과하는 환경보호세법도 새로 추진 중인 상태입니다. 자, 그리고 다음 두 번째로는 뉴 노멀 시대입니다. 이건 원래 경제학 용어인데 시대에 따라서 기준과 가치가 달라진다라는 뜻으로 지금은 다른 분야에도 널리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이 단어가 의미하는 것처럼 이 환경보호는 전 세계적인 흐름입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발전을 이룩한 국가들은 환경보호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합니다. 중국이 지금 이런 시기에 놓여 있습니다. 근데 원래 중국도 2006년도 11.5 기획을 보면 이 친환경적인 발전 목표를 세우기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경제성장이라는 목표에 그동안 밀려 있었던 거죠. 그런데 이제 최근에는 여러 법안들을 개정하기도 하면서 이 중요도가 많이 높아진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환경산업은 이 국민들의 의식 수준도 많이 반영이 됩니다. 차이나 데일리 조사에 따르면 중국인들의 최대 관심 문제 중에서 환경 문제가 1위를 차지하기도 했습니다. 그만큼 중국인들도 이 환경에 대해서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요.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는 폐기물의 활용도입니다. 네, 앞서 폐기물을 처리하는 방법은 이 소각과 매립이 있다라고 했었는데요. 네, 그건 2차 오염을 발생시킨다는 또 다른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폐기물들을 에너지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도 있다는 겁니다. 그런 산업을 WTE 산업이라고 합니다. 즉, 이 폐기물들을 화학적인 처리를 거쳐서 에너지로 활용할 수 있도록 바꾸는 것이죠. 네, 그리고 중국은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에너지를 소비하는 국가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언젠가는 이 에너지 부족이라는 문제에 직면하게 될 겁니다. 자, 그런데 이 폐기물을 에너지로 전환할 수 있게 된다면 이 쓰레기 문제와 이 에너지 문제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게 됩니다. 중국으로서도 아주 매력적인 것이기 때문에 이 분야를 적극적으로 키워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WTE 시장의 현황을 보면은 이 건설 규모와 운영 규모가 매년 급속도로 늘어나고 있는 모습 보실 수가 있습니다. 앞으로도 상당히 기대가 되고 있는 분야이기도 하고요. 이 분야에 대해서는 관련 종목 시간에 좀 더 자세하게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중국은 좋든 안 좋든 간에 항상 이제 그 분야에 있어서 최대 그런 이 성장 잠재력 그리고 최대 규모를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환경 분야에 대해서도 어떻습니까? 좀 성장 잠재력을 충분히 보유하고 있다. 이렇게 봐도 될까요? 네, 맞습니다. 중국의 지금도 이 전 세계적인 환경 문제에서 중국이 가장 굴칫거리라는 것은 모두가 동의하는 사실입니다. 그동안 중국이 환경에 신경을 안 쓴 것은 아니었지만 중국에게는 무엇보다도 양적 성장이 첫 번째였습니다. 근데 G2의 지위를 취득한 지금 더 이상 양적 성장은 첫 번째가 아닙니다. 그래서 2014년도 양해에서부터는 이례적으로 이 환경 문제가 핵심 의제로 논의되기도 했습니다. 그 중국 정부는 2020년도까지 네. 이 환경 보호 산업에만 약 10조 위안이 넘는 돈을 투입할 계획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중국은 지금 밀어놨던 설거지를 시작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중국의 환경 산업은 13.5 규획부터 본격적으로 성장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 국제적인 경험에 빗대어 봐도 1인당 GDP가 1만 달러를 넘어가는 시점에 항상 환경 분야는 폭발적으로 성장하는 공통점을 보였습니다. 지금 2016년도 기준으로 중국의 이 1인당 GDP는 8,261달러입니다. 이제 막 성장기에 진입하는 단계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저희는 이 부분을 잘 주목하면서 환경산업에 들어가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오늘은 이렇게 중국의 환경산업과 관련된 내용들 살펴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관련 종목 살펴보도록 할게요. 하나금융투자의 김보섭 FA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